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 라이프스타일의 저는 디스맨입니다. 오늘은 유람선을 타고 라인강을 평화롭게 여행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독일인들은 케이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버스트는 케이크로 준비했습니다. 치즈케이크와 초코무스 케이크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케이크 파티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고독하게 라인강을 지키는 선착장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1시간 30분 여행 코스를 보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유람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인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탔습니다. 펄럭이는 독일 국기를 보고 있으면 생방송 6시 내 고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역사를 간직한 아름다운 호텔과 레스토랑이 라인강변을 따라 그림 같은 전경으로 제 눈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집이 예쁘네. 유람선은 평화롭게 흘러가고 제 마음도 평온을 되찾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전경입니다. 저 멀리 니더발트에는 독일 전승 기념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1871년 보불전쟁에서 승리한 빌헤름 1세는 36m의 웅장한 모습의 게르마니아 여신 기념비를 건축하였습니다. 꿈처럼 피어나는 청포도. 나는 곱게 피어나고 향기를 남기고 떠나지만 니더발트의 엄마는 언제나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몽글몽글 익어가지만 니더발트의 엄마는 서리가 내릴 내일을 걱정합니다. 나는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고스란히 얼어가지만 니더발트의 엄마는 수백 년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100년의 꿈 같은 시간을 지나 다시 태어나 엄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을 위해 익어가는 아이스 와인처럼. 왠지 디스맨의 시 한 편이 서글퍼집니다. 저 멀리 바지선은 강을 가로질러 자동차와 사람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뱃머리에서 강을 바라보면서 타이타닉 OST My Heart We Go On이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라인강 유람선에서는 절대로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하지 마세요. 왜냐고요? 이 배는 수시로 지그재그로 강을 동서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휘청거리다 강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나인강에서 이곳은 유독 혼잡한 뱃길입니다. 수많은 유람선과 바지선들이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지나고 남과 북으로 쉼없이 흘러내려갑니다. 역시 소세지의 나라답게. 잠깐만, 이 슈니첼, 돈까스, 커리부어스트. 아니 그게 뭐지? 이거? 보크부어스트. 커리부어스트. 맛있게 먹었어요. 코딱지만한 니더발트가 줌으로 당기니까 엄청 커 보입니다. 저쪽 유람선은 디자인에 곡선이 들어가서 좀 세련돼 보입니다. 강변에는 이름 모를 캐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너편에는 현대판 캐슬이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 멀리 라일란트 팔츠 주립공원의 모이젤 투엄이 강 한편에 우뚝 서 있습니다. 넓은 주립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입니다. Halfway up on the right, you can see the Ehrenfels ruins. Along with Kopp Castle and the Moss Tower, 여러분, 컨테이너 트럭은 화물칸을 연결해서 운행하는데 바지선도 화물선을 연결해서 운행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유람선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강변의 경치를 구경하는 동안 벌써 여행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림 동화의 사파처럼 아름다운 호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저런 아름다운 장소에서 긴 시간의 휴가를 즐긴답니다. 어쩌지? 정말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했는데. 유람선에서 즐기는 식사와 커피는 정말 일품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멋진 식사와 차를 즐겼습니다.
Sie wurde vom Erzbistum Mainz Anfang des 14. Jahrhunderts erbaut, nur zur Überwachung eines Wiederaufbauverbots der weiter im Flusslauf folgenden Burg Reichenstein. Mangels wirtschaftlicher Mittel verfiel Reichenstein später. Ihr heutiges Aussehen verdankt die Burg dem Hohenzollernprinzen Friedrich Ludwig von Preußen. Reichenstein Castle sits atop its throne to the left. Built by the Archbishopric of Mainz in the 14th century, its sole purpose was to make sure a cable car in Assmanshausen with a circuit ticket. Riedesheim에는 수많은 유람선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회사들은 각자의 선착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유람선들은 각자의 선착장에 입항합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수천만 평에서 포도를 재배하고 화이트 와인을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지키는 캐슬이 정말 많습니다. 저런 거에다가 카페 하면 참 예쁘겠다. 혹시 이 깃발이 이 회사 깃발이야? 에렌펠트 부어그는 1212년 건축되었습니다. 이 성은 마인츠 대교구의 영향력과 선제후의 권력 싸움에서 만들어진 방어 요새입니다. 1689년 니콜라스 샬롱 드 블루 중장의 공격에서 마침내 붕괴되었습니다. 다시 강변에는 바비의 인형 집처럼 아름다운 독일의 집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문득 저렇게 가파른 언덕에서 트랙터로 포도를 재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독일 라이프스타일과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일 여행의 길잡이 저는 디스맨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